난 말이야, 사람이 저렇게 착하면 짜증이 나. 뭐?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말이야. 여준아, 나 파스타 먹고 싶어. 그래, 태어나면 나중에 먹자. 너도 먹고 싶니? 뭐? 너도 파스타 진짜 좋아하냐고. 뭐, 그냥. 왜 난 이렇게 널 몰랐을까? 너랑 나랑은 같은 시간을 지냈던 게 아니라 네가 참아준 거였구나, 지금. 어?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무것도 아니야. 나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. 그냥 잘래. 괜찮아. 그냥 기분이 나쁜 것뿐이야. 너나 다른 사람이나 정말 마음에 안 든다. 다른 사람? 그런 게 있어. 나 쉴래. 나가줘.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는 밀가루를 먹는다 이거지? 네. 엄청 오랜만 같다? 뭐 별로 오랜만 아니에요, 난. 화났어? 조금요. 어떤 답답한 사람 때문에. 답답한 사람? 누구? 나? 또 누구 있어요? 그분한텐 설명했어요? 우리가 왜 약혼했는지? 우리가 왜 약혼했는데? 그러게요. 왜 약혼까지 했을까? 아직도 난 당신한테 절반뿐이야? 절반만 믿고 절반만 반한 거니? 그럼 여준 씨는 서현 씨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? 그건 상은이가 상관할 일 아니야. 내가 알아서 해. 어떻게 그래요? 중간에 끼어든 사람은 난데. 안 받아요? 어, 서연아. 열이 많이 나? 그럼 당직 이사 콜해. 금방 갈 테니까. 가봐요. 서연 씨 기다리는 것 같은데. 같이 갈래? 네? 아니야, 들어가. 나중에 전화할게. 이따 보자. 이따간 나도 시간 없거든요. 상은아. 할 말이 있는데. 열은 내렸습니다. 그냥 간단한 감기 몸살이에요. 별 문제는 없어요. 고생했어. 선생님! 양다리도 나쁘지만요. 한눈 파는 사람은 더 나빠요. 아세요? 너나 잘해. 양다리도 아니고 한눈 파는 것도 아니니까. 한눈 파는 것 같은데.
아 미안. 서연이가 열이 많이 나서. 할 수 없죠. 아픈 걸 어떡해요. 지금은 너무 늦었지? 늦었죠. 벌써 12시 넘었는데. 상은아. 말해요. 나도 열 오르니까. 심통 내지 마. 정말 어쩔 수 없었으니까. 누가 뭐래요? 열 나니까 몸 따뜻하게 하고 일찍 자. 그리고 내일 얘기하자. 내일 병원에 올래? 그래요. 내일 봐요.